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우리가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담고 있고 바울이 쓰던 신학적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보다는 훨씬 뒤에 한 90년대쯤 쓰여진 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이미 바울 서신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로마서 이후에 됐다는 거죠. 근데 로마서가 마지막 편지거든요. 그 다음에 바울은 바로 순교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사이에 에베소와 골로새를 그 쓸 만한 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바울 서신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바울 서신보다 더 이렇게 한 단계 더 추상화된 복음들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참 좋아합니다. 굉장히 그 심오하고 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는 즉답, 즉문 즉답이에요. 그 교회 문제에 대해서 즉답하는 편지인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상당히 우주적이고 추상화되어 있고 이것이 아주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는데 이 바울이 생전에 이것을 썼다고 보기에는 이제 그 시간이 없는 거죠. 실제 한 90년대쯤 쓰여진 그런 바울의 신학의 이제 그 후계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사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에베소서에 나타난 신학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공부하면서 사실은 에베소서를 다뤘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된 것은 조금 뺐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이죠. 이것도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본문.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 아마 그 사형리로 표현되는 간단한 기독교 구원의 원리를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그 쓰는 본문이죠.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으니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흔히 이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많이 사람들을 결신하게 하는 그런 그 요절로 쓰이는 그런 귀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쁨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확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카드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내가 갖는 확신이건 믿음이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죠.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 그거를 분명하게 하는 게 우리 신학의 본류지 그 어떤 조건들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공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구겨 넣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구속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판기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반신학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는 확신이건 믿음이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죠. 믿음이나 확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압박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나 확신도 여기서 말하는 행위에 속하는 것이죠. 인간이 쌓은 선행이나 공적에 해당하는 것을 행위라고 지칭하며 그것이 아닌 은혜로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것은 그 한국교회가 아주 이 말씀을 잘 이용했습니다. 쉽게 확신을 선물했고 그로 인해서 양적인 증가를 꽤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행위 없는 기독교, 입으로 고백만 하면 되는 싸구려 기독교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개독이라고 욕먹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 본문이 왜 구원이 행위에서가 아니고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할까? 그 취지를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행위가 토대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면 구원이 감사와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자랑하고 견주고 자기 공덕을 과시하는 그런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 자기 자랑으로 이어진다면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게 될 것이죠. 그러니 행위에 의한 구원은 결국 분열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기에 은혜에 대한 구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위로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모든 사람들을 이 구원에 초대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의미로 이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된 새 사람의 징조, 새 사람의 창조다 이런 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손으로 육신에다가 행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할례자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시민권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에서는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예. 자, 이 말씀을 주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상대로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일컫기를 할례도 없고 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일컫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왜 공적에 의하지 않고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느냐 하면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가 베푸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그 은총의 무한함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아까 본문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의 연장선이죠. 그 다음 에베소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십니다. 그 본문 한번 이어지는 본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공짜로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맞이하시려고 계명의 율법까지 폐하고 그들의 원수된 것을 허물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 이방인과 유대인 자유인 종 이렇게 대립되는 것을 전부 허물고 하나로 하나 된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 하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십자가는 바로 원수되어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성도와 같은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서로 연합하여 한 건물을 이루어가는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연결된 건물, 유형의 건물이 아니고 원수된 것이 소멸되어 이루는 조화로운 관계를 화해라고 하고 그 공동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기자는 성전으로 자라난다 그렇게 표현하죠. 요 다음에 이제 나오는 본문들입니다. 2장의 본문들 그 절수를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함께 건물을 이루어가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라는 것이 보이는 건물이나 모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이고 화해와 하나됨이 바로 그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이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 지어놓은 건물은 자라나지 않잖아요. 이 에베소서 저자는 3장에 계시로 받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면서 3장 6절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함께 한 몸이 된다 하는 걸 이제 스위스 소모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함께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이제 그 갈라져 있는 게 아니고 함께 하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죠. 그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비밀이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대립되는 남자, 여자, 유대인, 헬라인, 또 종, 자유인, 뭐 이런 그 가난한 자, 부자, 뭐 이런 모든 대립되는 사람들이 전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간다 하는 게 이제 에베소서가 가지는 새 사람의 창조입니다. 그
전혀 이건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제 갈라져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 된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새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이죠. 본래 한 분에게서 나온 지체들이니 한 몸이다. 그런데 한 몸됨을 잊어버리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시기하고 견제하고 상대를 누르고 일어서려고 하는 싸움에 우리가 가담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옛사람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잊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아들과 아들, 아들과 딸들, 딸과 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힌 것을 헐어버리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됨을 다시 회복하게 됐다. 우리는 근원이 같고 하나의 몸에서 나온 존재들이야. 본래 같은 몸에서 나온 존재라는 거죠. 우리들이 떨어져 있는 각자의 존재, 여러 부모의 자녀가 아니고 몸조차 공동의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공동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들이 잘 깊이 명상해야 됩니다. 뭐 서로 그 안에도 저거 뭐 장로라고 저만 잘났다고 저거 집사라고 뭐 저건 창립자라고 뭐 그거 서로 봐주질 못하잖아요. 꼴을 봐주지 못하잖아요. 이게 저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겁니까? 이 공동의 몸인데 우리가 공동의 지체인데 스위스 소모스 너희들이 함께 한 몸이 되는 건데 그 한 몸에 분열이 생겨서 그 분열을 즐기고 그것을 또 마치 이제 자기가 그렇게 그 분열을 강조하고 저놈이 못났다 하는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면 지가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착각하잖아요. 예? 그러죠? 상대의 불의를 드러내면은 내가 그만큼 더 의로운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착각해요, 우리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공동의 몸이에요, 우리가. 제 몸 깎아먹기예요, 사실은. 그놈을 비난하는 것은 사실은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는 그런 운명체로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동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동의 몸이 가지는 그 유기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성격은 몸이 가지는 유기적 연결성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은 긴밀한 연결 구조를 가진 유기적인 연합체입니다. 각 단위의 유기성이 하나의 조직적인 교회입니다. 보이는 건물이나 모임이 교회가 아니고 각 단위, 각 개인 신도 간의 유기적 연대성 그들이 이루어내는 관계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인이 생기는 곳, 사랑의 마음으로 다발처럼 묶여있는 곳, 교회는 성령이 하나이신 것 같이 그 나타내는 조직과 몸도 하나이며 그들이 갖는 희망과 목표도 하나입니다. 여기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복음의 일꾼은 누구인가? 한 몸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아울러 복음은 이상한 공식을 만들어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그 안에 묶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안위와 확신을 위해서 하는 행위에 불과한 거죠. 참다운 복음은 우리가 하나임을 깨닫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한 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한상열 목사님, 여러분들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방북 문익환 목사님 이후에 이제 북을 방문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3년형을 살고 출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나는 감옥에서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사랑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단이다.
결단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는가? 이게 정말 저 사람이 좋아서 하나가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나하고 다른 개체인데 어떻게 정말 내게 쏙 좋아갖고 하나가 되겠어요? 그것도 평생. 그건 좀 불가능한 거죠. 결단입니다. 결단. 저거 하나가 돼야지 하는 그런 결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일체의 분열의식, 자기를 살펴보니까 무수한 분열의식, 차별의식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안에. 그래서 3년 동안 그걸 다 뽑아내노라. 그래서 다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았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수많은 차별심을 다 던져버렸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통일을 우리가 하겠는가? 그게 이제 그 한 목사님의 일성이었습니다. 교회는 자연인 개개인의 인성과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할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차별을 즐기고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상상 속에서 남을 정죄하기를 즐기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타고난 자연적인 인간성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어느 날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의 관계로 부르시는 그 그리스도의 부름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한 몸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선택 가운데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저런 일체의 구별을 멈추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입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같은 공동의 몸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존재가 다른 존재인데 우리 모두가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의지로, 아까 결단이라고 그랬죠. 일체의 차별됨을 제거하고 하나됨을 자각하고 결단함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를 근원으로 삼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오는 것이다. 그게 이제 이 교회다, 공동의 몸이다 하는 거죠. 우리 몸이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신비해요. 내 이 손가락, 새끼손가락 끝에 조그만 가시 하나가 들어온다고 합시다. 근데 몸이 그걸 보고 뭐가 들어왔네, 이건 건강한 몸이 아니야, 팔을 똑 부러뜨렸어, 팔이 부러져서 딕, 부러졌네, 이건 건강한 몸이 아니죠. 저 새끼손가락 끝에 조그만 가시 하나가 들어와도 아따가 그러고 이쪽 팔이 탁 올라가고 이쪽 다리가 올라가고 온몸이 같이 반응하는 것이 건강한 몸이죠. 이게 몸이 갖는 유기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것이 그런 그 유기성, 유기체성을 갖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 누군가 아픔을 당하면 온 몸이 같이 아파하고 누가 하나가 기쁨 일이 생기면 모두가 내일같이 기뻐 뛰고 그런 그 유기체성이 살아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가 되는 거죠. 그건 뭐 건물만 지어놓고 그게 교회다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유기적인 관계성,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화해의 십자가.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런 그 본문이라서 본문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벅찬 과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예수를 따라가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는 이 정치범 가장 잔혹한 정치범을 살해하는 형틀인데 그걸 따라서 우리가 다 같이 죽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을 어떻게 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 복음서나 바울서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마가복음서는 이것을 섬김의 신학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하는 그런 신학으로 제기하죠. 그래서 자매나 형제를 위하여 죽기까지 섬기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몫에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화해의 대로를 여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그것을 십자가를 평화와 화해의 표지로 재해석합니다. 이 저항과 죽음과 순교의 표지인 십자가를 너무 장엄하고 너무 이제 벅차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로 화해의 표지로 하나 되게 하는 표지로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 몸으로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평화의 표지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막힌 벽을 허셨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된 곳이 따로 있습니다. 이방인은 거기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막힌 담을 몸으로 허르셨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허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몸에 자기들만의 표시를 했습니다. 할례입니다. 그것은 오랜 유대인 전통이고 자기들의 표식으로 지켜오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도 유대계 신자들은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말을 했죠. 이것이 초대교회 선교의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사도행전의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즉석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할례라고 하는 육체의 표시로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던 그들의 제도에 대해서 그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래? 하고 묻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합의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쓸 때에도 문화와 전통의 차이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상존했던 것 같습니다. 저자는 십자가의 의미를 재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라진 것들을 허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무너진 것은 바로 그 구별의 표지, 차별의 표식을 허무신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화해의 표지이고 막힌담을 허물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의 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그들을 구별하던 율법도 폐기시키신 사건이다. 이는 갈등과 나누어짐을 짐이 사라진 새 사람을 지으신 것이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은 모든 갈등을 해소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갈라진 것,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분노는 보복을 낳고 그것은 악순환됩니다. 그 보복의 고리를 끊는 것이 단이다 이렇게 김지하가 그렇게 말을 했죠. 이것은 그동안 쌓이고 쌓인 억울함을 끝내는 것입니다. 축적된 고리를 끊는 것이 단입니다. 잠언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런 말이 이미 잠언에 나와 있어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이렇게 그 보면은 전부 구약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정신을 그대로 옮기신 거다 하는 거죠. 이것은 복음의 새 차원입니다. 단순 보복이 아니라 승화입니다. 결국 그를 내 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뚱아리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원수를 내 편으로 만드는 거죠. 원수를 잔인하게 베는 것보다 그를 나의 편으로 만들어서 그로 인해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것. 그래서 나와 너의 조부라운 감정의 분풀이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안에 큰 화해를 이루어서 한 방향을 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원수 사랑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틀이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죽임당한 원한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사랑하는 선생님을 억울하게 아사간 틀, 증오의 상징이죠. 예수님 십자가 그러면 사랑하는 스승을 빼앗아간 틀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십자가를 원수됨을 소멸하는 표로 볼 수 있단 말인가? 아마 십자가를 보면 분이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없던 원수도 생길 판인데 가장 분노할 상징인 십자가를 원수 소멸의 틀로 설명하는 것은 엄청난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는 증오의 감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서로 원수 삼고 보복하고 죽고 죽이는 관계 속에서 새로운 세상은 올 수가 없습니다. 뭔가 끊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야 화해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화해는 당시에 갈라져 적대하던 모든 대상을 초월해 나갑니다. 유대주의도 확실히 원수는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다 직접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원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이념, 종교, 정의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볼 때 분명 너는 나와 하나가 될 수 없는 조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명분이든 간에 사람과 사람이 갈라져 싸우는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는 현존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에게 화해는 완전히 미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완벽하고 철저한 세상을 위해서 그들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을 가지고 대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있어서 화해는 자신의 인격 안에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현존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메시아적인 화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화해된 세상
이 화해가 뭐냐? 이건 화해된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 에스겔도 화해를 말했는데요. 에스겔은 단지 감정을 조장한 어떤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것을 화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해된 세상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토지 분배, 토지 개혁으로 구체화된 그런 토지 재분배를 얘기합니다. 에스겔은. 그래서 그 삶의 토대가 되는 토지에 대한 균등 분배 없이는 새로운 세상은 없다.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그 에스겔은 그 진정한 열두 지파의 화해는 땅을 균등하게 나누어 갖는 토지 개혁을 통해서만 완성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성경의 화해는 단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화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삶의 토대를 나누어 갖는 화해, 그러니까 즉 화해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대동세계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세계, 대동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화해란 단지 서로 적대하는 감정을 소멸시키고 얼치기 중간을 만들어 양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이걸 잘못 이해해서 괜히 남 싸우는 데 가서 자꾸 중재하고 화해하려고 그래. 그게 화해가 아니에요. 실제 지배자들이 모든 걸 쥐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억눌리고 막 그 목 졸리고 막 목숨 뺏겨가는 사람들이 아 나도 좀 살자 그러고 얘기하고 얘기하면 폭력이래. 예? 그럼 기독교인들을 가서 아, 폭력 쓰지 마시고 양쪽 형제님 자매님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누구 편을 드는 겁니까? 결국은 지배자의 편을 드는 거죠. 그런 얼치기 화해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의 세상 십자가가 원수된 것을 소멸시킨다 화해시키신다 하는 얘기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화해된 세상 대동세상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전혀 거꾸로 된 화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토대가 되는 땅을 고르게 나누고 고아, 과부, 이방인을 보호하고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세상을 가져와라 하는 것이 이 화해된 세상. 이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화해와 평화의 십자가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당시의 권력자들이 예수를 살해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십자가를 통해 분풀이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화해된 세상을 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는 틀로 화해의 전형으로 제시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화해된 세상은 유대 사람도 헬라 사람도 종이나 자유인도 남자나 여자도 모두가 하나가 되는 세상입니다. 서로 화해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상대주의에 빠져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두를 만나 타협하는 것이 화해라고 하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모든 것을 혼자 움켜잡은 채 가난한 자 약자에게 양보하라고 외치는 지배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화해가 되기 쉽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화해가 아닙니다. 서로 차별하고 적대하는 사회적 갈등이 없어지고 모두가 함께 존중받는 사회,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화해된 세상을 이루어가는 화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화해란 목표 없이 중간치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모순이 사라지고
맞이하는 화해된 세상, 대안적 세상, 대동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화해된 사도가 된다는 것은 무조건 양쪽을 타협시키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된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며 그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전파하고 이루어나가는 사도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주적 그리스도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또 이 에베소서에 나오게 됩니다. 골로새서에도 이제 같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바울이 그의 독특한 신학 개념으로 소마, 몸의 신학을 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소마라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영혼과 정신을 배제한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 정신, 육신을 종합한 개념인 전인적 개념으로서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한 단계 발전된 의미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소마,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수의 몸을 우리가 역사적 예수, 뭐 서기 예수님 태어나신 해에서 30년, 뭐 33년, 그 안에 살아갔던 예수의 몸 안에 있던 그 피부 껍데기 안에 있던 그 존재가 예수냐?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 그랬을 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수많은 인격들, 그를 주로 고백하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불려나가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의 제물이 됐던 그런 순교자들, 또 시대와 역사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지켜오고 그를 주로 고백하면서 목숨을 바쳐왔던 그런 순교의 피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이 다 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 자연인 아무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들이 살아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몸들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수많은 세대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인격들에 의해서 확장되어집니다. 그의 숨은, 그의 피는 아마 그 말 끝에 오늘 여기 그리스도를 알고자 모여있는 우리들의 개까지 연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숨소리와 나의 핏줄과 나의 움직임 속에 이미 그리스도의 핏줄이 이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그리스도의 인격은 30년이라는 그 역사적 시간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몸 안에 확장되어지고 연장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격은 닫혀진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열려 있어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인격에 어떤 것을 하나 더할 수 있습니다. 오점을 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빛나게 만드는 어느 하나의 인격을 더 보탤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그리스도는 열려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열려있어요. 그것이 단지 인간뿐만 아니고 나아가서는 이 피조물에게도
모든 생명체에게도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우주적 그리스도의 개념입니다. 하나 되는 기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삶이 우리의 삶이 소중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통해서 너와 내가 만나고 알고 서로 이해하고 함께 나누며 서로를 충만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 소득이 얼마 이상이 되고 집이 몇 평 이상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내가 닫힌 가슴을 열고 서로 만나고 하나 되어가는 기쁨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분절된 기쁨, 너와 나를 차별하고 나누 견주고 내가 저놈보다 이렇게 더 굵어, 내가 저놈보다 더 똑똑해, 더 세, 이런 걸 자랑하는 분절된 기쁨을 기쁨으로 살아요, 삼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 분절된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 되는 기쁨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함께 어울리고 마음 나누고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좋은 습관이나 성품, 재주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 과정 자체,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가난하면 어떻고 풍요하면 어떤가, 참다운 목표는 내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사냥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냥꾼이 총알이 땅 쐈을 때 그 동물을 탁 관통할 때 그 기쁨이 뭐 아주 기분이 째진대요. 그냥 그게 탁 맞아서 피가 탁 튀기고 빡 쓰러지면은 그때 그 쾌감이 정말 뭐 끝내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처음엔 아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저건 참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자신도 바로 그런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온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생각해 보면 굉장히 화끈거리는 그런 생각만 해도 지금도 여전히 화끈거리는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별로 나를 세우지 않아도 될 때 뭐 그 사실 뭐 그 알고 보면 다 한 길을 가는 그런 동지들이인데 그 조금 내가 더 명쾌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그 말로 제압을 하려고 남을 그냥 묵사발 만들고 그 깔아뭉갰던 그런 기억들, 이런 치기 어린 기억들이 굉장히 그 부끄럽게 생각이 돼요. 날 드러내고 싶어서 그냥 했던 그런 시간들, 그런 순간들이 이렇게 탁 떠오르면 정말 어디다가 몸을 두고 숨겨야 될지 모르는 게 그렇게 부끄러움이 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사냥꾼의 기쁨으로 살아갔던 거죠. 우리가 세상에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이 약자를 등치고 가난한 자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자신의 이해만을 추구하는 사냥꾼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은 하나 되는 기쁨입니다. 나아가서 이 기쁨이 우리끼리의 기쁨이라면 공허해지죠. 그것은 세상과 하나 되는 기쁨이고 특별히 아픔을 겪고 있는 민중이 기쁨을 입는 그들의 기쁨과 하나 되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과 하나 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공을 세우고 그 공을 공으로 여기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야 됩니다. 왜? 내가 이 공을 세웠어 이거 자체가 벌써 그 하나 되면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말 그 하나 되는 기쁨 안에서 내 공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게 된다면은 정말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의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죠. 그 안에 우리가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